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여기는 유성구 신동 아트원 하이루프 제주동이고요. 이렇게 2022년도에도 기아 원 제작자 차량도 선주는 차량들 입고되어서 하이루프 대기 중입니다. 더불어 2022년도에도 보다 빠른 출고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이렇게 신동에서 하이루프 제작 그리고 안전검사를 받으면은 이렇게 어부바차 레카차 실려서 아트원 본점으로 이동해서 차량 등록 진행 그리고 리폼까지 마무리해서 매일매일 출고가 됩니다. 2022년도에도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프진 열심히 달려갈 예정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와우, 겨울 햇빛이 따사롭습니다. 자, 이렇게 점심 먹고 나른한 오후 역시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프진 출고 영상 담을 건데 요즘엔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이 계속 출고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차의 영상 주제 딱 500만원만 더 투자하면은 차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시면 실내 쪽도 한번 보시죠. 외장 쪽은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자, 실내 쪽 역시 짧게 가겠습니다. 새들 브라운 컬러죠. 기아 순정 하이루프진 오로지 코튼 베이지만 나오는데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프진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도 출고 가능하고 보조석에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현재 유튜브 영상 실행 중이고 보시는 것처럼 새들 브라운 순정 시트 그대로 유지를 했고 목쿠션만 장착한 상태 순정 핸들 아래쪽에는 동일한 펄팅 자수 바닥 그리고 상부에는 새들 브라운과 정말 잘 어울립니다. 라인 매트 장착되어 있는 모습 보고 있고요. 역시 2열 비춰봅니다. 바깥쪽에는 발판 사이드 스텝 있고요. 밟고 올라가면 이렇게 평탄하면 요트 바닥 그리고 다크 브라운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새들 브라운과 다크 브라운 그리고 로우 브라운 심지어 그레이 컬러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2열과 3열 그리고 통로석까지 이어지고 뒤쪽에 딱 비춰보면은 황제 처박 전동 침대 시트가 현재 승차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성인 두 명이 앉아도 아주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즉 둘둘둘 여섯 명의 평소에 승차를 할 수 있는 모드 그리고 2열의 요트 바닥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측면에는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대의 원단은 베이지가 아닌 브라운 컬러를 선택했는데 나름 또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자, 상부 쪽 역시 비춰봅니다.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화질 정말 정말 좋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루프진에 있는 21.5인치 스마트 TV와 비교하면은 굉장히 서운하죠. 더불어 이렇게 20암페어 보조 배터리 그리고 자체 스피커가 있어서 무시동 상태에서도 조용히 시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프진의 기능적인 장점이고 이렇게 전체적인 디자인도 기아 순정 하이루프진과 늘 비교 환영한다고 설명을 했죠. 그리고 팰리세이드 송풍구 에어덕트 구조 모두 기아 순정 하이루프진과 비교하면은 즉 누가 잘났다 몰랐다가 아니고 확실히 비교한 후에 구매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사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측면 쪽에 그리고 센터 쪽에 앰비언트 조명도 결코 화려하진 않지만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점. 자, 어떠신가요? 전체적인 디자인 정말 정말 예쁘고 센터 쪽은 이렇게 블랙 컬러와 베이지 컬러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조화 허니콤 블라인드 1열 2열 순정 새들 브라운 컬러 시트 보고 있고 요트 바닥 그리고 바깥쪽엔 사이드 스텝 자 측면 쪽에는 이렇게 설명 간단히 하고 후속 쪽에서도 역시 2022년 새봄이 오면 좀 난리가 날 황제차방 6인승 모두도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아, 정말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예쁘고 장거리 갈 때 미라클 더싱 블루투스 마이크만 있으면 끝장납니다. 자 후속으로 가시죠. 날씨 참 좋네요 오늘은. 자 이렇게 깔끔한 햇볕 속에 상부 하이루프 디자인 보조 제동등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루프진과 다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솔라가 노블레스 셔틀 선팅 필름 기아 마크 자 왼쪽에는 카니발 오른쪽에는 글루벤 마크가 장착되어서 출고되는 GV211번 영상 자 오픈했습니다. 상부 쪽에 이중구조 현역품 블라인드 블랙 하대 원단 브라운 컬러 어떠신가요? 그리고 캠핑등이 내재되어 있어서 야간에 수납함 정리할 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상하 작동하는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이렇게 내렸을 때에는 개방감이 기아 순정 하이루프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비교 대상이라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래쪽 비춰보겠습니다. 아래쪽은 현재 전동 침대에서 승차 모드에서 후석에
싱킹 공간, 트렁크 공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렁크 공간 밑에는 또 다른 싱킹 공간이 있는데 싱킹 공간에는 어마어마한 수납 할수가 있고 현재 기아 지급품 들어가 있는 상태. 자, 여기에는 1박 이상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은 전기장치를 추가할 수도 있고 더불어 전기장치는 상당히 비쌉니다. 금액이 풀로 하면 50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전기장치 없이 그냥 사용하겠다. 평소에 데일리카 그리고 주말에는 간단히 차박을 할 수 있는 모드 보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 이렇게 시트 롱레일을 통해서 앞으로 밀어주면은 쭉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자, 넓은 트렁크 공간 확보할 수가 있고 여기에는 골프백, 캠핑 장비들을 모두 실 수가 있다는 점도 설명해 드립니다. 자, 전동 침대 시트 숨 한번 했죠. 이렇게 시연 한번 해보겠습니다. 등판 뒤로 내렸을 때 이렇게 부드럽게 소리가 없어야 됩니다. 전동 침대 시트 제작하는 과정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등판이 뒤로 완전히 뉘어진 상태 늘 설명하지만 방석하고 등판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십니다. 이 방석을 등판 과 붙여주는 버튼이 있죠. 한번 누르면은 방석이 등판과 이렇게 수평을 이루는데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것이 아트원 특허, 이미 특허 결정 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완벽한 수평이 되지 않으면은 하룻밤 잔들 잠자리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자, 현재는 1열과 2열이 승차 모드로 되어 있죠. 그리고 3열에는 전동 침대 시트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1560 모드 보고 있고 이 상태에서 팔걸이에 있는 언더 서포트 버튼을 올려주면은 침대 시트의 길이가 연장되는데 현재 2열이 뒤로 밀려 있기 때문에 언더 서포트를 펼칠 수가 없습니다. 언더 서포트를 펼친 모습은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등판 스위치, 자, 열선 스위치, 시동이 걸려 있을 땐 열선이 들어오지만 시동이 꺼진 상태는 전기장치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열선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컵홀더가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전기장치가 포함되지 않는 2222 구제 황제 차방 모드고요. 상부 쪽에는 이렇게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화질 정말 정말 좋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실시간 뉴스도 화질이 상당히 좋고요. 여기에 넷플릭스까지 볼 수가 있으니 장거리 운행 시에 결코 지루하지 않고 더불어 미라클 터싱 블루투스 마이크만 있으면 끝장납니다. 자, 어떠신가요? 새들 브라운 컬러 이렇게 특별한 튜닝 없이 전동 침대 시트 세트 즉 롱레일 그리고 수납함 전동 침대 시트 전체 바닥 하면 딱 500만원이 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평소에 어차피 9인승 6명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 모드로 가면 두 가지 목적 즉 승차와 캠핑 두 가지 목적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천만원이 넘지 않는 평범한 패밀리카 평범한 데일리카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2022년대도 아마 황제차박 6인승 모드는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될 것 같고 더불어 2열의 회전시트가 가미되면 더욱 또 활성화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더불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선주문 잔여 차량들 계속 나오고 있으니 문을 두드리면 빠른 출고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겨울 날씨 치고는 이렇게 맑고 포근한 오후 햇살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이상 아트원 24 채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도로 가격에 이 정도로 가성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사료가 되네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짱. 감사합니다.